기 묘연 오늘 기묘일이야. 이게 토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장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무토라는 개념은 큰 산을 얘기해. 기토라는 개념은 작은 산, 작은 밭, 작은 논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개념은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거는 글자를 볼 때 쉽게 이해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기묘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작은 밭에 녹이 올라가면 녹목, 을목이 되니까 작은 밭에 꽃이야.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작은 밭에 꽃이에요. 이 사람이. 아, 기묘일쯤이다. 작은 밭에 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화가 있어야 돼. 병화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기묘일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거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아,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냐면 꽃을 피우는데 아,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관리를 해라. 어떻게 예쁘게 잘 자라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리한다. 그럼 기묘가 왔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할까라고 얘기를 하면 사업은 안 된다가 돼. 그러니까 기묘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뭐냐? 교육사업, 활인업. 이런 쪽으로의 직업 특성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묘가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묘. 이 토일주들은, 특히 토일주들은 스님 팔자들이 많아요. 스님, 뭐, 종교인. 이런 팔자가 상당히 많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아, 무술기미. 무술기미, 무진이다. 이런 팔자가 있다고 치면, 내 입장 속에선 뭐도 없어. 목도 없어. 그 다음에 물도 없어. 그 다음에 미월에 연월, 월, 이건 가을이야. 신유수령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에 모두 나무도 없고 물도 없어. 이 사람 뭐한 사람이냐? 이게 스님 팔자야. 아니, 그냥 그 스님이다. 한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토라는 글자는 또 중앙 글자이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지를 않는다야. 욕심이 없다. 이 편, 저 편을 두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묘라는 거를 원로 보면 월 연으로 보면 들판에 꽃이 되는 거지, 또. 일로 보면, 정원의 꽃이야. 일, 정원의 꽃이 되는 거고, 시로 보면 아침이니까, 아침의 꽃밭.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사주를 쓸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기토는 또 뭐냐면, 의외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창자로 보기도 하거든요? 꼬물타하니까. 그래서 욕심이 많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해. 욕심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토니까, 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을 키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토 자체는, 남들을 위해서라.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희생 봉사를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야. 그리고 토는 흙이니까 이게 한 줌의 흙이니까 날라다녀 안 날라다녀? 서로 날라다녀. 그래서 형제나 부모의 유덕을 논할 때는 좋다고 할 수가 없다. 토일주들은 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외로워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대신에 마음은 착하다. 마음은 착하다. 그리고 흙에 바람에 날리니까 어디를 가냐? 이곳저곳. 그러니까 뭐야? 방랑생활. 역마가 강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토는 흩어지는 거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화합하는 형태가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흙이라는 개념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다라고 하면 톤데 봄이다. 봄이면 뭐냐면 누군가를 키워야 되잖아.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봄에는 누군가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여름에는 뭐냐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 그러면 토는 물에 흡슬려 내려가. 그러니까 토일주인데 남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봄이라고 하면 흙이라는 자체는 봄에는 날리니까 역마성이 강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을이 되면 토일주들이 가을이 되면 우리가 그때는 결과로 보기도 하지만 땅이 그때는 얼기 시작해. 가을과 겨울에는 얼기 시작하니까 가을에는 주변의 유덕을 논할 수 없고 조금 외롭거나 불편한 부분이 많고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결과론적으로 나무를 키워서 결과를 보니까 재물을 논할 때는 좀 득할 수 있다. 좋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겨울이 되면 토는 어떻게 되냐면 꽝꽝 얼어. 얼어붙기 때문에 뭉쳐서 산다. 어울려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토는 같이 어울려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봄에는 임묘진월이다라고 하면 뭘 키워야 돼? 갑을목을 키워야 되고 사오미다라고 얘기하면 사오미는 뭐야? 만물을 위해서 회생 봉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잘해라 이런 뜻이 있고 신유술회는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관제나 구설이 따를 수 있고 고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자축월에는 겨울에는 뭐냐면 뭉쳐서 산다. 왜냐하면 겨울 흙은 뭉쳐서 땅땅하게 얼거든. 그래서 뭉쳐서 산다.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되냐면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땅땅 얼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해자축 월에의 토일주들은 자식으로 인한 곤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는 토일주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땅이잖아. 땅이기 때문에 지지로 진술충이 오면 그 땅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진술충이 연이나 세월에는 조금 불편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걸 흔하게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그걸 기신이라고도 하고 흉신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거의 다 내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하나는, 이마는 갑목이라고 했어요. 을목은? 눈썹. 무토는? 코. 이거 뭐, 아니, 한만 가리잖아. 기토. 기토. 기토 빼고 무기. 경금은? 양쪽? 볼. 양쪽 턱, 양쪽 턱. 그다음에 임수는? 주둥아리. 기수는? 턱, 아래 턱.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그럼 기토는 어디냐? 여기야, 여기. 요, 요 양쪽에. 요. 여기, 여기. 평화는 어디있어, 평화? 보이죠? 병화는 볼, 볼. 정화는 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알죠? 갑이, 갑이 머리. 을목이 눈썹. 무토가 코. 기토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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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측면. 언저리. 언저리. 그 다음, 뭐 경, 경금은 턱. 임수는? 입, 개수는? 개수는 턱, 여기, 여기, 아래 턱. 그 다음에, 정화는 뭐야, 그러면? 정화가 눈이야. 정화는 볼? 볼, 양쪽 볼. 양쪽 볼. 양쪽 볼? 그럼 찌찌는 어디에요? 가슴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그건. 심금은 어떻지? 심금은 코 밑에. 인중. 인중. 경금 턱. 입술은 입술. 입술. 턱. 아래 턱. 그죠? 자. 자. 갑목이 이마, 을목이 눈썹, 맞나? 네. 병화가 뭐야? 볼. 정화는? 눈. 무토는? 코. 기토는? 언저리. 언저리. 무기. 경금은? 턱. 심금은? 인중. 인중. 임수는? 입술. 입. 개수는? 아래 턱. 이게 다 붙은 거야. 다 알려준 거야. 주둥이까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알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